아니, 아까처럼 말고 예전에 하던 대로. 근데 이걸 높여버려. 됐어. 어, 어머! 90 넘게도 돼. 너무 쉽다. 90 넘게. 아주 높게 해버려. 쌍 높게. 어. 밑에 한번 확인하고. 더 올려도 될 듯? 더 올려도 될 듯? 어? 야, 뭐 부딪힌 거 같은데? 어, 방금 뭐 부딪힌 거 아니야? 모니터에 걸린 거 같은데. 아, 됐어. 그만. 야, 보고 해야지, 사람아. 어어어, 야, 이 모니터 선이 완전 적이 된다. 그만. 보조 모니터잖아요. 보조 모니터 선이랑 약간 적이 됐어. 잠깐 보조 모니터 뺄게. 됐어, 이제. 그만 올려도 될 것 같은데? 100 몇 센치야? 100인데 너무 높다고 들으시네. 여러분 높은 거 이거 할 수 있어. 일부러 내가 높게 설정한 거야. 보여줄게. 저번에 세팅 가지고 말이 많아가지고. 그만. 우와. 이거 드라마에 나오는지. 이렇게 해놓고. 앞에. 매니에이스. 됐어. 괜찮지 이제? 먼저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이게 세팅이 맞아. 여기에 검은색 테이블을 그 식탁보를 깔긴 깔았었는데 그거 하니까 너무 죽어 보여. 그래서 그냥 이 책상 색깔은 이걸로 해서 할게요, 여러분들. 자, 채팅창은 내가 위로 옮길게. 앉은 다음에 제가 보고 올려. 채팅창 위로 옮길게. 시볼 새끼들아. 바로 올려줄게. 어때? 괜찮지? 테이블 각도? 창현영 이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창현영 왔나? 됐어. 딱 좋아. 인정? 왜 뭐 하려고? 낫나? 아닌가? 아, 아니네. 좀 낮은 거 같은. 너 괜찮아? 나 이거 의자 자체가 좀 높아. 아, 조금. 내가 높여 줄게. 있어 봐. 네. 이거를 요거 하면 돼. 됐어. 이거 높은 거야. 괜찮죠, 여러분들? 어때? 이게 세팅 좋다. 보기가 좋은데? 좋다. 괜찮지, 여러분들? 네. 오케이. 좋고. 문을 여기다 좀 놓고. 항상 게스트 보고 상 들고 오랬는데 오늘 손님 대접 야무지네.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이렇게 안주를 사오는 게스트는 처음 봤어. 진짜 다 식었겠다는데. 어떡해. 이거 식은 거? 네, 괜찮아요. 그냥 또 다른 것도 시켰다 그랬으니까. 처음처럼 하고. 뽕이 아니라 옷에 있는 거거든? 왜 또 채팅창 하나에 뭐 올라왔다고 발작해? 발작 같은. 아, 뽕? 아, 이거 옷에 아까 새로운 제수씨야. 아, 그 뽕? 네. 아, 제수. 말랑말랑하더라, 그거. 아, 그쵸. 그건 나중에 버릴 때 나한테 주마. 내가 살게. 자, 여러분들, 이거 잠깐만요. 방제를 좀 바꾸고 그렇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만 조금 약하면 진짜 이쁠 듯. 창현이 왔어? 형! 나 화장 연하진 않은데, 진하지도 않은데. 형 요즘 너무 보기 좋더라. 형 거리놀이방 포기하고 지금 약간 역캠이랑 달자각 잡는 모습 진짜 형. 형 정말 최고야. 역시 창맨. 창맨 비비 알아? 그게 뭐야? 헐, 창맨 비비 몰라? 비비? 몰라도 돼. 이번에 CK 이벤트 하는 거 저분이 앉은 의자로 주라. 나 의자 이벤트 하는 거? 안 돼. 이거 내가 평생 간직할 거야. 자, 일단 여러분들 바로 방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쾌한을 일단 먹고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맞지? 상쾌한. 여시. 잘 안 돼. 오빠 한번 해봐. 뭔 개지랄 병이야. 아니, 술병 잡고 나는 진짜 존나 웃겨. 술병 잡고 막 개지랄 병던 애들 있잖아. 이지랄하고 막 이지랄하는 애들. 아, 이 일을 해야 돼요. 그 안주는 뭐예요? 예. 시골거리들이나 강인이다.
아, 탕? 오, 좋다. 오, 아이고, 야, 아이고, 야, 너 왜 그렇게 섹시하게 그래? 존나 섹시하잖아. 어, 개 섹시하네. 아니, 물을 자기 다리에 부어버리네. 와우! 와우! 너무 섹시하다. 자, 나 전화 왔었어. 누구지? 잠깐만 형들 전화 잠깐만. 네, 배달입니다. 아, 예, 잘못 들었습니다. 예. 야, 배달 번호가 왜 나한테 오냐? 배달원이 나 배달 온 분께서 나 전화했어. 아, 내 번호로 오게 돼 있구나. 자, 그러면 일단 상쾌한 좀 야무지게 먹고 그러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아, 뚫려 있구나. 아, 뭐해? 아, 아. 넌 뭐해? 아, 뭐 뭘 때려 부술라 그래? 하나 눌렀어? 응. 어, 나 이제 좀 약간 결벽증 있거든. 아. 어, 집 돌아오시는 거 진짜 싫어하니까. 어, 조심하겠습니다. 어, 조심해, 알았지? 네. 아, 나 진짜. 야야야야, 야, 저기. 어. 됐어? 아, 존나 흘리네. 왜 이렇게 많이 흘려? 웃기게 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야, 뒤지게 흘리네. 아, 너무 흘린다. 아, 이거 그냥 여기다 뭐 이거 털어놓으면 될 텐데. 환장을 하네 아주. 환장 어디? 아, 괜찮아, 괜찮아. 놔둬, 놔둬, 놔둬. 어, 나중에 흘린 거 하나씩 한 대당 천 맞으면 되니까. 알았지? 어. 너 긴장했어? 긴장 안 했지? 웃겨? 어, 빨리 물 마셔, 물 마셔, 물 마셔. 책상 밑으로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못 나. 어, 뭐 무슨 가스 차 마셨냐? 왜 이러냐 오늘? 뭐 괜찮아? 어, 왜 그래? 아, 미친냐? 왜 이래? 아, 씨발! 야, 씨발! 아, 씨발! 아니, 아, 씨발! 아, 더러운 짓을 하지 말고, 아씨! 야, 휴지 갖고 와, 휴지. 두루마리 휴지. 아, 야, 왜 이래? 아, 진짜로? 엄마, 너야! 야, 왜 그래! 부상이다. 괜찮아? 안 괜찮아? 어, 야, 화장실 갔다 와, 화장실.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 괜찮아. 자, 내가 치울게, 괜찮아, 괜찮아. 아, 빨리 화장실 가자, 빨리! 어, 화장실로 가, 화장실. 화장실로 가, 화장실. 얼마야? 아니, 술 먹기 전에 포항에는 처음 봤다, 나는. 뭐 있었어, 여러분들? 희한하네. 아, 화장실 가느라 못 봤누? 응, 이거 휴지 좀 갖고 와라. 어, 다른 거 좀 줄게. 휴지 경매 가나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이거 좀 버려줘. 옆에다가 쓰레기통에다. 여러분 세팅 이거 캠 세팅 괜찮지 이제? 나쁘지 않은데? 나 솔직히 내가 테이블을 다른 걸 살까 하고 막 생각하고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나쁘지 않잖아. 형님 어, 어떻게 밝고. 하면 입으로도 분수를 뿜게 하나요? 아씨. 아, 야, 나 얘가 뱉은 거 먹었다. 아. 아, 상쾌한 뱉은 거 먹었어, 나. 아. 야, 수건을 갖고 와라, 수건을. 아니, 몸 포상이야, 여러분. 이거 약간 상쾌한 이거 먹어본 사람도 알겠지만 약간 그 분수커플이네요, 흐뭇하네요. 환 느낌 나, 환. 환. 어, 뭐, 무슨 환 그런 거 있잖아. 야, 오늘 랄프가 안주 존나 야무지게 준비했는데? 와, 나는 여지껏 이런 안주 처음 보네. 아, 호프집에서 시켰대. 야, 너무 좋다 이런 거 안주. 어, 야무지네.
탕을 좀 이따 가지고 오는 거 어때? 탕이 다 가려. 탕을 좀 이따 가지고. 소리 좀 먹으면 되니까. 어 어.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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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 저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전화. 네. 네. 예 예. 아 받았습니다. 네. 죄송해요 오빠 진짜.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그럴 아, 수 있어. 진짜요? 어. 채야 나 진짜 미안 나 진짜 화장실 급하다 나도. 아 그럼 혹시 상쾌한 더 있나? 어? 상쾌한 더? 옆에 하나 더 있어? 네. 어 상쾌 하나 더 있대. 오케이. 아. 자 이번에 이제 야무지게 먹자. 내가 진짜 내가 까줄게. 오빠. 어.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숨이 막혀가지고. 그래도 네 간땡이는 챙겨주셨나 보지? 어. 아이러니. 아니 그렇게 손으로 받지 말고 이렇게 해서 털어서 넣어. 그게 맞아. 털어서 넣어. 완전 애새끼다. 이런 거 가지고 웃고 완전 조카 보는 거네 조카. 와 완전. 완전 미쳤다. 일단 채아가 좀 이렇게 너 좀 앉아 좀 신경 좀 좀 시즌 9입니다. 자리하십시오. 형님들 저 정말 죄송한데 화장실 갔다 올게요. 예. 구라가 아니라 똥마려요. 예. 씻고는 걸려 있어요? 씻고 안 걸려 있어요. 아, 아직. 어. 이따가 올자. 이따가. 네. 어. 아니라니 다 지워졌어. 울어 가지고. 오빠들 직접 보면 알 거야. 똥싸게. 저 큰 거에 물 있어요. 코트 형이 고백하면 사귈 수 있다. Yes or no. No comment. 인천 안 살아요. 아니 아까 사례 들렸어요. 아이라인 다 지워졌어요. 어허. 어떡해 다 지워졌어. 의문해. 아 저 노 나 노래 너무 좋아해요. 근데 목이 아프신 거 아니에요? 노래를 자, 오빠처럼 잘하진 못하죠. 너무 잘하시니까. 지금 여지 주지 마세요. 우리 형 눈빛 편합니다. 아 왜 그래요 또. 고마워. 어 그럼 아 저 소원 뛰어야 돼. 소원. 네. 아 근데 민폐 아닌가? 민폐. 이빨 거침없이 털다. 어 좋지. 아 저 사례 아 싫어? 사례 들려서 지금 씻고 걸면 뒤태 보여줄게. 점이 뭐야? 채이 오늘을 호박식간 후 평소대로 가자. 근데 사실 K가 낫잖아. 나 채이 아니고 채아다. 어허 이름부터 아시고 피드백을. 저요? 저 서울 사람이요. 코트 형이랑 사귀어주시면 안 돼요. 연애를 안 하면 우리를 괴롭혀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시지 않았어요? 원래 사람은 외로울 때도 있어야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니까. 내가 왔다. 내가 왔어. 왔다. 자 여러분들 술 먹방 야무지게 가겠습니다. 첫 잔 다들 준비되셨나요? 어 모른다. 양말 좀 벗을게요. 양말 신고 왔어? 아 이게 급하게 양말 줘. 아 괜찮아. 아 아니야 이리 줘 빨리. 아 저기 아 이리 줘. 흘렸어요 물? 어? 물? 아! 왜 그래요? 새로 산 거예요. 어 저기 놔둬야지. 아 양 야 나 양말 냄새 맡는 사람 처음 봐요. 개
개지랄 좀 하지 말라니까. 아니 지랄을 수치? 하네 진짜. 이거 하지 마. 왜 이걸 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치코세 걸도록 하겠습니다. 방제부터 바꿀게요. 예. 아까 웃다가 눈에 뭐가 들어갔어. 코트 형님 자기를 막대해주고 변태 같은 남자가 좋으시대요. 내가? 고백하려고 각 잡았다. 혼내주자. 나는 애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섹시한 여자 좋아한다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언제 섹시한 여자 좋아한다 그랬어? 난 애교 있고 귀여운 여자. 뚱뚱한 남자 좋아한대. 형 살려줘. 형님은 들박을 좋아하시고 롯데타워이십니다. 어떠세요? 그게 뭐야? 롯데타워가 뭐예요? 들박? 응? 탈모 좋아한대. 자 갑니다. 19세 걸겠습니다. 자 민자들 안녕. 싹 됐어. 됐어. 채아가 진짜 웃음이 많구나. 네. 아니 너무... 좀 오빠라서 더 심해요. 진짜 찐텐 웃음 때문에 뭐 먹을 때 웃기면 안 돼. 오빠 저 진짜 살해. 코트 형 똥 싸러 간 사이에 영 고백 2차 임당했어. 너뱃살이 애교인데 무슨 개속 애교 있는 여자를 좋아한데 양심이 있어야지. 나는 소맥으로 먹을게요. 얼음 먹나요? 청나풀비도 아시나요? 우리 형님이 그분이십니다. 얼음 왜 준 거야? 아니 물 먹으라고 얼음 드린 건 여기다가. 아 죄송합니다. 네 소맥으로 먹고 거기다가 물을. 이런 이씨. 가만 있어 그랬지 내가. 죄송합니다. 아 누. 됐어. 웃다가 취할 것 같아 진짜로. 어떡해. 와 좋다. 비장한 표정이 웃기지 않아요? 아닌가? 죄송합니다. 아 눈에 잠시만. 눈에 뭐가 들어. 눈에 뭐 들어갔어. 나는 오늘 왜? 코트랑 키갈 가능하다. 예스 올짜스. 아까 웃다가 눈이 빨개졌어.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나는 코트랑 키갈 가능하다? 아니다. 혹시 누님 드라마나 넷플릭스에 빠져 사시나요? 네. 오늘 술 먹고 넷플릭스 보고 갈래? 알았어. 안 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모니까 한 마디 던져 본 거고요. 예, 바로 한 잔 야무지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잔만큼은 여러분들 한 잔 예, 첫 잔만큼은 짠. 짠! 여러분들 짠! 먹고 싶어요. 자 우리 콧박이들 오늘 진짜로 첫 잔만큼은 가자 얘들아. 아 손 아프다. 얘들아 아 이게 좀 얄팍하게라도 가자 얘들아. 솔직히 이거 좀 미안합니다. 얘들아 아니 좀 기다리면 나와. 지금 충전 중이라서. 아 뭐야. 자 여러분들 아 또 100개를 우리 주작감 별사가 또 100개를. 자 더 있나요? 담아가자. 더 있나요? 오늘부터 코트콤 시즌2 시작합니다. 채아님 어서 오십시오. 히히. 저 뭐예요? 코트콤 뭔지 몰라 얘는. 게 뭔데? 아 있어. 나 여자친구 사귀면 이렇게 좀 그 나는 그런 거 데이트 방송 이런 거. 없어요? 아 진짜 없다. 너무해. 그러면은 한 아 이거 아 근데 솔직히 100개 딱 하나는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97개 묻혔어요? 나 있어. 아니야. 그래. 자, 여러분들 그냥 갈게요. 예. 아 근데 너무 한다, 얘들아. 진짜 오늘 납변이 형님들 숨어 계실 텐데.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기분 좋게 맛있게 형님들. 이야 300개를 또 이렇게. 너무 글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태구와 망코트. 이야 또 100개 우리 김씨 형님께서 감사합니다 형님. 미안합니다. 와 최진석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바로 한 잔 가겠습니다 형님들. 네 첫 잔은 원샷이고요.
이야, 우리 또 푸르님께서 또 333개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술 얼마 만에 먹어? 친구 생일에 먹었었으니까 쉬는 날에 먹었었는데. 아 진짜? 네. 그때 별로 안 먹었어. 친구들 술 못 먹어서. 주량이 좀 줄었겠다. 너 세 병에서. 두 병? 두 병으로? 기분 좋겠지. 두 병 먹으면. 기분 좋게? 나도 오늘 기분 좋고 싶다. 어떤 면에서요? 자고. 이거 좋아해? 너? 막국수요? 막국수. 근데 아, 이거 맛없을 것 같은데. 랄프야, 가위 좀 줘봐라. 이야. 아 이게 아침 보내 가겠네. 오래돼서 그래요. 가위랑 막국수 손맛 보여주나. 가위를 주라. 가위 싸 잘라서. 막국수가 먹고 싶네. 물 살짝만 넣으면 돼요. 됐어. 화강암 시켰냐? 예영님? 화강암 시켰냐고요? 아 이거요? 코트콤 시즌2 공식 질문 있는데 로마의 수도는 어딘지 아십니까? 아이 채아는 그런 거 몰라. 랄프야 이거 그냥 치워주라. 이거 내가 못 먹겠다 야 이거. 대한민국 사람이었어. 저 다른 나라 이거 간식이 없어. 죄송합니다. 오물오물하면서 말하지. 야 입안에 음식물 다 보인다. 랄프야 이거 좀 빼줘. 아 너 화장실이야? 네. 내가 할게. 친구가 부탁한 게 있는데 한 번만 할게요. 네 친구? 네 이거 하나요. 아 여기 족발집이 어디냐면 노숙하고 들어오는데 광고 어떻게 없애요 코트 형. 아 광고? 광고는 네가 킥뷰를 저기라 해야 될 텐데. 와 982개 쏜 거야? 와 정말 야무지다. 고맙다 982개. 내가 킥뷰 줄게. 랄프 오면 킥뷰 주라고 할게. 이거 한 번만 해도 돼요? 얘기해. 누들 누들. 같이. 여기는 이제 누들 누들이라는 태아의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보족집입니다. 보족집. 보쌈 족발. 일단 보쌈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솔직한 맛평가를 하겠습니다. 누들 누들. 네. 누들 누들. 아 이거 한번 해달라 했을 때 할게요. 맛평가. 즐겨. 티큐 고마워요. 코트 형 만나게 먹어요. 감사합니다. 장난이야. 맛있네. 한 번만 할게요. 오빠 같이 하실래요? 응 해. 그 누들 누들 봐. 뭐야 그게. 누들 누들 밥? 벅. 아 누들 누들하고 벅 하면서 이렇게 먹어달래? 숙제비도 안 받고 이런 거 하긴 처음이네. 누들 누들 벅. 됐어? 채연은 뭐 좋아하는 색깔이 뭐야? 너 되게 특이하다. 네일을 회색으로 했네. 따뜻해 보이려고. 따뜻해 보이려고 샤넬이네. 데리고 흉가 체험 가자. 아 안 돼요. 설마 소리 들려. 좋아하는 색깔이 회색이야? 아니야. 다 좋아해. 진한 색, 빨강. 빨강. 하양. 하양. 하양이 제일 좋아하긴 해. 난 핑크. 왜요? 아하. 아 머리가 쓰레기라서. 아 요즘 핑크색이 좋아서. 뒤에 핑크잖아. 맞아요? 진짜? 핑크색 좋은데? 나 오늘 핑크색 옷 입고 왔는데. 아 저거? 저런 말고. 아 근데 이거 잘 입은 것 같아. 아 진짜요? 아. 왜 힘들어요 오빠? 아 아니야 나 원래 좀 한숨 쉬는 게 요즘 한숨을 많이 쉬어.
진짜로? 어, 나 요즘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견뎌. 나 힘든 일 좀 견디라고? 네. 좋은 날이 올 거야. 내 힘든 건 네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방송. 방송적으로 힘들었거든. 아 진짜요? 네가 도와주고 있잖아 지금. 잘했네. 채아가 좋아하는 거 다 있네. 뭐야?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너가 좋아하는 거? 맞아요. 맞지? 이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치킨 맛도 싶었거든요 오늘. 이거는 껍질 튀김이야. 아, 어. 먹어본 적 없어? 있잖아. 어. 아이씨 왜 자꾸 쳐 흘리고 쳐먹니? 어? 턱에 빵꾸 난 것도 아니야. 이거 앞에다 대놓고 그래 먹으면 되지. 이렇게 뭐 먹을 때마다 자꾸 이렇게 개걸스럽게 쳐먹어. 어? 채아가 리액션이 좋으니까 좀 방송하기 진짜 편하네요. 어, 감자튀김 좋네. 오빠. 잘 먹네. 방송하면서 밥 잘 챙겨 먹니? 아니요, 저 요즘에 안 먹었어요. 혼자 살아? 나. 그럼 배달 시켜 먹겠네. 코영한테 욕 먹는 거 좋아하는 거 보니 코순이 많네. 아 너무 웃겨. 오빠는 말을 좀 재치 있게 잘하시는 것 같아. 혹시 국어 잘했어요? 아니 토크온 같은 데에서 괴물 새끼들이랑 싸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을. 근데 난 너무 말을 좀 세게 하는 게 난 고민이야. 나도 말 이쁘게 하고 싶은데 이쁘게 말이 안 나가. 진짜? 그럼. 이런 너무 좋아. 나 말 이쁘게 하고 싶어 나 진짜. 저는 이쁘게 해요 오빠. 옛날에는 말을 세게 하고 그러면은 시청자들이 좋아하고 뭔가 좀 되게 센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지금은 이미지가 진짜 중요해. 난 또 유튜브도 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뭔가 좀 너무 말 이렇게 욕 방송에서 욕 많이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인상 찌푸리잖아. 그래서 난 욕을 안 하고 싶어 별로. 너무 웃긴데? 내가 욕하면 좋아? 네. 아 진짜? 아니 욕 패티지가 있는 게 아니라 오빠 이렇게 딱 그 토크온 그거 하나가 도대체 병신 이러고 넘기면 아, 너무 웃겨. 이런 네, 비응신 같은 새끼 이런 거? 아 그럼 좋아? 네. 뭔가 나는 그 사람의 행동이 너무 웃긴데 오빠 표정은 무표정이니까 이걸 어떻게 참지? 이렇게 신기해요. 안 웃겨서 안 웃는 거지 오빠한테. 난 오빠. 진짜 웃기면 웃어. 왜? 뭐가 많이 묻었네. 아 뭐 어디 묻었는데? 티슈로 닦아야 될 것 같아 오빠. 김치국물 같은데? 랄프야 물티슈 좀 주면 안 돼? 채아가 닦아주겠대. 감사합니다. 안 닦아줄게요? 이거 닦아도 되나? 응. 됐어? 잘 안 닦이는데? 잘 안 닦여? 뭐지? 뭐가 묻은 거지? 됐다. 됐어? 네. 채아는 근데 주먹밥 먹어가지고 여기 지금 김가루 다 묻었는데? 진짜? 아 뭐해? 너 이해해와. 방금 존나 취했어. 어. 치열이 고르네 채아는. 응? 이빨도 한 거야? 아니야. 뭐 나 인조인간 만들어요? 너 저기 한 개 지금 내가 봤을 때 내가 맞춰볼게. 일단 눈 했는데 쌍꺼풀 수술. 쌍수 했는데 쌍수 밑에 애교 그 이거 저 뭐냐 애교살. 애교살 안 한 거야? 와 근데 그렇게 아 이거 그린 거예요. 아 그린 거야? 그 느낌 나게? 아이브로우로. 야 그리고 입술 빵빵히 맞은 것 같아. 2년 전에 맞았었어. 어 그리고 여기 보조개 수술. 그리고 이마 끝? 어 코도 했어요. 아 코는 당연히 아, 들어간 거. 아, 그럼 다 한 거잖아. 아니지. 어디 안 한 건데? 얼굴형? 아 돌려깎기 안 했다? 아 근데 어떻게 보면 다 했는데 아, 그게 다 한 거지 인마. 근데 별로 안 달라요. 일단 그런 거로 보면 돼. 성형수술 비용 500만 원 이상 넘느냐 안 넘느냐. 500만 원 넘었잖아. 네. 그럼 한 거지. 그럼 많이 한 거지. 어. 아니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맞아. 이쁘면 그만이지. 너 지금 네 얼굴이 만족하잖아. 안 만족해. 그럼 더 하겠다고 여기서? 성형을 하고 싶은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있잖아요. 나랑 똑같이 해도 자연스러운 애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사람 생긴 거의 그 느낌인 거잖아요. 채아는 진짜 대박인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얼굴만 했어. 몸은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어. 아, 그게 좋은 건가? 그게 개우지는 거지. 타고났다는 거잖아, 몸 자체가. 괜히 알면서 그거 그런 아니, 건가? 근데 이러면서 몸은... 더 칭찬받으라고. 아, 어허! 아니... 몸은 안 하는 게... 몸은 타고난 거야. 가슴 안 했대. 했으면 이렇게 안 작죠. 근데... 그... 너는 여자 안티가 생길 수밖에 없겠다. 아니, 근데 진짜 작아요. 나 방송에서도 항상 얘기하는데. 큰 편은 아니... 형이 너무... 만져봤어. 아는 척을 지내? 아, 내가 물어봤어, 카톡으로. 카톡으로 물어본 거야. 응. 내가 너무 많이 따르진 않지. 네. 이 정도 괜찮지? 네. 그럼 왜 물어보냐고? 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솔직히 만져도 되냐고. 카톡 할 때 채야 칭찬을 많이 했어. 와, 넌 진짜 이쁘다. 와, 너 어떻게 말하는 것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정말 칭찬을 진짜 많이 해줬어. 그래야 내 방송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립서비스 야무지겠다 얘들아. 응? 립서비스 오늘 많이 했어. 근데 너도 자신 있는 것 같아. 딱 보면은 엉덩이? 엉덩이? 아니, 엉덩이도 딱히 근데 그냥 몸. 그럼 한번 돌아보자. 한번 보자. 아, 근데 딴 건 별로 그렇게. 좀 뒤로 좀 뒤로 가서 보여줘. 코트도 자연산입니다. 작지 않아요. 나는 안 보아. 나는 그럼. 아, 너무 야한가? 19세 걸었잖아. 네? 아, 왜? 그나마 몸매 중에서 볼만한 게 엉덩. 가슴은 요즘 다 크잖아요. 그치. 가슴 수술하면은 여자들이 만족가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 여자들 성형 만족률 1위가 가슴. 그래서 하고 싶긴 해요. 좀 전 A, B, C. 여기서 하면 야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 거야? F컵? 뭐 미사일을 쏘겠다는 거? 너무 섹시해요. 괜찮죠? 오빠도 그냥 아닌가? 요즘 수술이 되게 발달 많이 돼서 말랑말랑하대요. 아, 수술해도? 원래 딱딱한가 보지? 네, 그렇대요. 근데 싼 거는 딱딱하고 비싼 거 한쪽도 아, 막 1,000만 원. 막 물방울 막 그런 거. 물방울이 싼 거 아닌가? 몰라 나는. 나도 몰라. 뭐 내가 뭐 말할 건 아니지만 지금이 딱 보기 좋은 거 같아, 채아야. 감사합니다. 너무 이뻐지려는 그 욕망 때문에 망가져. 망가지는 게 많지. 자기 만족도잖아 어찌 됐건. 이 형 물방울. 아, 나 이제 딱 나 정도가 좋아, 얘들아. 나 자연이야. 같이 딱딱하고 뾰족한 롯데타운은 어떠세요? 개소리 쳐하지 마시고요. 네. 오빠 혹시 이거 한 잔 계속 먹고 있는 거 아니죠? 이게 더 세, 네 거보다. 아야, 아, 알았어. 뭐 좀 술 부신 불 있는데. 아니. 보여줄게. 어이? 저 바깥나. 몇 병 먹을까? 나 무한. 진짜 취해본 적 없어 태어나서. 아, 술이 달다 달아. 처음처럼은 진짜 약한 술이야. 그래서 좋아요. 맛있게 먹어야지. 아, 저 이제 소주로 달릴게요, 여러분들. 예. 오빠 먹도 했어요? 그거는 저기 이제 그 저 푸파. 막 술을 난 나발 부는 건 못하겠더라고. 분위기 맞아. 이렇게 즐기면서 얘 대화하면서 한 잔씩 한 잔씩 이렇게 먹으면은 무한이야, 진짜 무한. 시원하다. 좋다. 나 원래 근데 술 먹을 때 옆에서 안 처먹고 개 싫어. 똑같이 먹어야 되는데 맞지?
그래서 지금 많이 마신 거야. 형님은 여자친구로 어떠세요? 합격입니까? 제 무슨 채아를 여자친구로 볼기에는 나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34살이지 않습니까? 채아는 이제 꽃다운 나이 23살인데 예? 34살을 왜 만납니까? 오빠 쟤는 24살. 야마! 그만해! 코트 F 김씨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 내 PTSD 건드네. 아 발작 버튼이었구나. 죄송합니다. 맛있다. 맛있다. 저 한 잔 따라 드릴게요. 그래 채아야 한 잔 줘봐라. 네. 아 뭐야 왜 자꾸 이렇게 막 질질 흘려. 이렇게? 양아치니? 아 지금 비슷한 거 뭐 똑같네. 아 똑같네. 오 잘한다. 어, 저 소맥도 잘 따라해. 오 짠. 측량기네 아주. 야 똑같이 따랐네 아주. 채아야 말 편하게 해라. 응. 말 놔 그냥. 진짜? 어. 형님 오늘은 이지 노멀 하드 뭘로 노실 거예요? 나 오늘 하드로 놀고 싶은데. 장난이고 채아한테 맞춰야지. 아 근데 웃다 아이라인 다 지워졌어요. 아 오빠는 술 먹을 때 담배 많이 펴요? 잔치기 준비하자 갈 거야. 손으로 처먹니? 더럽게. 어? 아, 야 안 그래도 코로나인데 더럽게 숟가락 젓가락 놔두고 손으로 처먹어. 손 닦았어요. 손 닦았어? 응. 살짝 어렸을 때. 근데 감자튀김은 손으로 먹는 거 아닌가? 아니야 젓가락도 있으니까 젓가락으로 먹어. 네. 그냥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랄프도 지금 계속 마스크 쓰고 있잖아. 너 오고 나니까 무서운 거야. 사실 이 집은 무균실이야. 왜요? 밖에 잘 안 나가니까 우리가. 따뜻한데? 너 잘 안 나가? 응. 합칠까? 어? 어. 미안하다. 내가 아니로 그랬는데. 아니에요, 오빠 웃겨요. 웃겨? 더 웃기기 위해서 더 들이대는. 채아님 울지만 말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나 웃겨서 아까도 웃겨서 울었는데. 아 근데 난 채아가 솔직히 여러분 이렇게 매력 있을 줄 몰랐어. 실제로 보니까 너무 매력 있어 얘가. 아니에요. 아니야? 응. 나 근데 그 부끄러워서 원래 낯을 많이 가려서 사람을 보면 그냥 웃어요. 그냥 그 상황이 너무 어색하니까 계속 웃음이 나와요. 근데 오빠는 네가 계속 웃어주니까 난 좋다. 아하? 이런 방청객 같은 년. 방청객? 어. 아 그런 느낌이긴 하다. 또 시작. 아 여러분 에이 하지마. 공사. 아니 오빠 진짜 국어 잘했죠? 되게 단어 선택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나? 응. 내가 성지고등학교를 나왔어. 어? 진짜요? 거기 존나 똥통이잖아. 응. 억울한 게 뭔지 아냐? 왜요? 나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진짜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 성악을 전공했었어. 노래. 불어! 뭐세요? 형 사랑해. 산 넘어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원래 성악을 했었거든. 근데 학교에서 일진한테 대가리를 쳐맞았어. 오빠가?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걔 보는데 앞에서 내가 학교 늦었다고 완전 엄석대 같은 새끼였어. 근데 내 뒤통수를 주먹으로 빡 갈기는데 그 좋아하는 여자애가 보는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겠니? 와. 힘없는 나의 모습.
아, 오빠 그럼 공부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난 예고 나왔다니까. 예고? 아... 엘리트 코스였어. 근데 왜 성질 갔어요? 그 화를 못 참아서 때려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걔가 날 때리니까 처맞고 나니까 너무 서러운 거야. 그날 이후로 학교를 안 갔어. 창피해서 쪽팔려서. 부끄러워가지고 학교 가기 싫어서 학교 안 갔어요? 아 죄송합니다. 야 네. 너 뒤통수 주먹으로 맞아봤냐? 존나 아팠어. 아픈 걸 떠나서 진짜 너무 창피했어. 그래가지고 누님 구글에 성지고 윤태훈 목욕탕 사건 쳐보세요. 저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1년 꿇었어. 나 그냥 그때 완전 흑화돼갖고 내 인생의 암흑 시절이었지. 1년 쉬다가 받아주는 학교 서울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나 원래 고향이 전라도거든. 근데 받아주는 학교가 성지고밖에 없는 거야. 거기에서 거길 기어 들어갔지. 와 근데 그 이후로 성지고라고 애들이 너무 놀리니까 어 사실 난 엘리트인데 수재인데. 너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 한강. 어? 이거 한 번도 말 안 했는데. 아 고등학교 뭐 인문계야? 인문계인데 성지보다 훨씬 나아요. 씨발 성지고 무시하냐? 너 성지고가 어떤 학교인 줄 알아? 성지고가 네. 수많은 BJ들, 걸출한 BJ들 배출해낸 어? 거기서 누가 BJ 배출했었어? 연보성, 김태경, 어? 철구, 코트, FTL 코트 씨 어제 기다렸었어요. 오늘은 어? 몇 시 시작이죠? 아 나이대가 달라서 몰랐나 보다. 어. 아, 우와 성지 많이 나왔구나. 성명준은 아니야 여러분들. 성명준 알아? 어? 너 아니, 지금 눈동자 흔드는 거 성명준이랑 뭐 있구만. 아, 유튜버? 어. 많이 들었어요. 아. 근데 그랬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사실 성지고 이것 때문에 좀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교에 대한 학벌에 대한 이 열등감? 이것 때문에 말을 좀 잘해야겠다. 무식한 새끼처럼 행동하지 말자. 그래서 방송에서 막 유식한 척 존나 하는 거지. 진짜 유식해 보여. 아 똑똑해 보여? 응. 아 진짜? 응. 내가 좀 똑똑해. 어허. 아 근데 그래 보여. 왜냐면 좀 진지충 보면은 노잼이거든요. 응. 근데 오빠는 말을 진지하게 하는 게 웃겨요. 아 진짜? 코트는 성지고 출신 같아. 아. 의자 왜 이렇게 떨리지? 야 너. 죄송합니다. 미국의 수도가 어디야? 아 진짜 알았거든요. 근데 오빠가. 와! LA? 아닌가? 아 죄송해요. 아 오빠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뉴욕. 먹어. 워싱턴 DC야. 근데 몰라도 돼. 그거 알아서 뭐 무슨 소용이 있어, 맞지? 응. 아 근데 빡빡 대가리 맞는데 살아가는데 도움 안 되잖아요. 맞아. 거기 나는 알아서 거기 갈 거야? 똑똑한 그런 머리보다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잘 살면 돼. 그럼. 죄송합니다. 근데 그거 학교에서 배웠구나. 삶의 지혜가 중요한 거지. 미국 지? 안 가잖아요. 그쵸? 너 미국 가봤어요? 나 미국 가봤지. 우와. 진짜? 초등학교 때 우리 집 존나 잘 살았어. 그래서 미국 그랜드 캐년 가보고 뭐 디즈니랜드나 이런 데 다 경험해봤어. 나 외국을 많이 나갔었어 우리 집이. 부럽다. 뻥인 것 같은데. 아 진짜야. 진짜? 어. 우와. GTA요? GTA, 아, GTA는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누님 GOP 아시나요? 그게 뭐예요? 아, 자 여러분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예? 담배 쌈배한테 피워야겠다. 어, 좋아요. 마 쌈배한테 피자. 네. 근데 빡대가리 아닌데 빡대가리 같아. 너? 응. 근데 그게 귀여워. 여자는 좀 있잖아. 멍청한 맛이 있어도 난 좋다고 봐. 마 쌈다한테 피자. 네. 오, 되게 재떨이가. 아, 나 이렇게 담배 피는 여자도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 진짜요? 그럼 같이 피면 좋잖아. 그건 맞아. 혼자 피울 게 아니라 같이 피면. 근데 너무 많이 펴도 좋지 않은 것 같아 냄새가. 그것도 인정. 이게
싫어? 아 오빠 싫어해요? 담배 피는 여자? 아, 아니 근데 내가 담배를 안 폈을 때는 담배 피는 여자가 싫었지. 내가 피니까는 같이 피는 거 좋은 거 같아. 어. 근데 여자는 확실히 담배 피는 게 조금 추해 보이는 건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안 피려고. 근데 솔직히 여자들 길방 하면은 좀 약간 그래 보이는 건 있어. 그건 맞죠. 근데 방송할 때 말을 많이 하니까 되게 안 필 수가 없다 해야 되나? 태아야 근데 코트 형은 자기를 경멸하게 쳐다보고 S 성향인 여자를 좋아해. M이구나. SM이 그게 S가 뭐지? 하는 거. 나한테 막 막대해 주는 거. 거. M이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오빠 뭐예요? 아, 내 S는 너무 변태인데. S 성향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개변태인 거예요, 오빠.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거지. S인데 이제 좀 뭔가 같이 있을 때 좀 컨셉지라는 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좀 연인 사이에서 솔직히 좀 음담패설 같은 것도 하잖아. 네. 서로 너도 해봤잖아. 네. 그런 거 좋아하지. 아 음담패설 좋아한다고? 나를 막대해 주는 거. 사귀는 사이에서. 오빠. 아 그래요? 너는? 전 남자한테 맞춰가는 타입? 그냥 얘가 S면 내가 M이 되고 얘가 M이면 내가 S가 되고 그렇게 천상, 근데 되지 않니? 천상 여자네 진짜. 아 근데 좀 너무 S. 근데 너는 좀... 너는 막대하고 싶긴 해. 막 해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 아 근데 그걸 당해보니까 좋은 여자다. 그렇지. 근데 당해보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아. 낮잠밤이라는 뜻을 전 이해를 못했는데. 맞아 맞아. 낮잠밤이가 낮에는 저주고 밤에는 되게 여자를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막 내가 낮잠밤이야. 거짓말. 낮잠밤자야. 그럴 것 같아요. 이겨주면 안 돼? 같냐? 아유 왜 그래? 아, 오빠 말하는 게 너무 웃겨요. 진짜 재치 있다. 다 웃겨요. 다 귀엽고 되게 애기 같아요, 오빠. 좀 아 좀 아, 오빠 34구나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아. 아 근데 기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격 원래 아 이러는 거 기겁하는 거 아니에요, 오빠? 기겁해 나한테. 난 그게 좋아. 기겁해줘. 이상해. 특이 취향 확실하다. 저 특이해요. 내가 웃는 부분에 사람들은 공감을 못해요. 채아랑은 좀 자주 보고 싶다. 뭔가 너 되게 엔돌핀이 도네. 착하기도 하고 말도 이쁘게 하고.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코트 형 칭찬해주지 말고 경멸스럽게 돼지 새끼야 그만 처먹어 해주세요. 아 근데 먹는 거 가지고 사람한테 뭐라 하면 안 돼요. 인정? 닥쳐. 코트야 채야 생각하면서 한 적 있어. 오빠 S인 거 같은데요? M이 아니라? 코트야 채야 생각하면서 한 적 있다 없다? 없죠. 이거 사... 없죠. 채야. 나 어제 카톡 하면서 잠깐 텀 있지 않았니? 아니 없어. 야, 무슨 채아라 생각하면서 뭘 해 하기는. 좀 선 좀 넘지 마세요. 한잔 합시다. 맞춰줘서 고마워 채아야. 진짜로 진짜 팬이었어요. BJ 별로 안 보거든요. 근데 오빠 진짜 팬이었어요. 사람으로서 되게 좋아 보였어요. 아, 좋으면서 좋으면서 오빠 팬분들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BJ가 아무리 웃겨도 티키타카가 안 되면 솔방이 어려운데 오빠 채팅 보면은 과거형으로 이제 얘기한다고 애들이 많이 하는데 지금 내 팬 아니야? 지금도 너무 웃겨요. 지금도 팬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 오빠가 언제였지? 내가 휴가 가는 날에 오빠 방송 계속 봤거든요. 4시간 봤어요. 1시간만 봐야지. 하나가 너무 웃겨요. 티키타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시청자들이랑. 아니야 뭘 서늙어. 아이 좀 그런 거 하지 마 여러분들. 근데 전 지금까지 합방한 것 중에 제일 영광이에요 진짜. 오늘이? 응. 아 고맙다.
그냥 되게 오빠들도 웃겨요. 오빠랑 팬분들도 웃긴데 영광 최아랑 사진 한 장 찍을게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부끄럽다. 됐죠. 아, 저도 한 장 찍어도 돼요 오빠? 아니. 아 네. 오빠가 전송해 주실래요? 네. 톡프사의 내 여자. 채아님 인생 살기 힘드시죠? 그러지 마 얘들아. 방송한 40일밖에 안 됐어. 방송한 40일밖에 안 됐어 얘들아. 너무 그러지 마. 오빠 안 흔들었죠? 그러면 저 추천 따라드릴게요. 여기 살짝 알코올이 올라가 있는 것도 있는 거. 주접을 떠는구나. 저. 어. 아니? 진짠데? 그래? 그런 게 있나 봐. 숨 쉬면서 맛 느껴봐요. 쓸걸? 아니야, 달아. 어, 나도 달아. 달아? 아, 팽결 감사합니다. 채아야. 응? 그러면은 진짜로 너의 그 이상형이 이제 어떤 게 좋아? 성격적으로는? 성격은 좀 많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남자랑 오래 못 가요. 나 오래 사귀어본 적이 없어? 있죠. 2년 반? 2년? 근데 그게 오빠 혈액형 뭐예요? 나 B형. 왜? 비형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아 이게 생물학적으로 혈액형 중에 씨발. 아 씨발 피 가지고 지랑 족 같네. 장난이야. 어. 얘기해 봐. 그래서. 비형 남자랑 노래 갔었어요. 아 진짜? 첫사랑. 근데 비형이 좀 족인데 든 게. 족 같은 게 어떤 거? 이기적이지. 이기적이고 지 생각밖에 안 하고 아~ 남들이 보기에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나이도 나이도 야미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좀 근데 B형은 너무 A형도 다 다르고 B형도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너 A... 전라도야? 아 아니요 저 방금 전라도 사투리 나왔는데 살짝. 아 사람들 저한테 전라도냐고 많이 물어봐요. 아 진짜? 네. 서울 사람인데 전라도 약간 이러다 뭐 어땠어요? 했어요. 아 진짜요? 이러거든. 아 그래서 전라도 사람 코트 오늘 0907번 차임. 언제? 아니야. 아 그래서 그 B형이 좀 이기적이고 남들이 보기엔 엄청 착해. B형은 남한테 피해준 행동을 안 해요. 저가 B형을 되게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좀 내 친 나랑 진짜 친한 친구들도 B형이 있는데 성격 되게 좋아요. 그래서 친한 친구예요. 근데 그냥 존나 뚱뚱해서 싫다고의 혈액형 가지고 그러냐? 아, 네, 이건 내가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거라서 뚱뚱한 삐어...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가 없어요. 아, 뚱뚱한 네. 남자를 뚱뚱한 남자랑 처음부터 나 저랑 오래 가면 다 뚱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뚱뚱한데 그건 되게 뚱뚱한 사람을 되게 킹기훈님이나 오빠 방송 되게 많이 봤던 게 아, 기훈이는 뚱뚱하다기보다 통통하고 귀엽지. 오빠도 귀여워. 아니, 아 존나 내키는 거야. 야 그냥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된다. 네, 아 근데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 편견 나만의. 매긴 게 아니라 그 저가 오래 가면 뚱뚱해지잖아요. 그럼 그 뚱뚱한 사람만의 매력이 있어요. 뚱뚱한 사람만의. 섹시하진 않아요, 당연히. 당연히 섹시하진 않죠. 근데 좀. 그렇지, 뚱뚱한 남자는 일단 손부터가 존나 극혐이야. 일단 좀 손이 단풍 손이야. 손도 짧고 손가락도 봐봐.
여자들이 좋아하는 손은 약간 좀 이렇게 핏줄 있고 손가락 길고 손 이쁜 남자 그런 거 보면 되게 좀 약간 매력을 느끼는데 성적 매력이 있진 않아 뚱뚱한 사람은. 그쵸. 어 맞아. 그리고 근데 다 오래가서 그냥 너무 다 귀여운? 그냥 귀여운 매력? 뚱뚱한 사람은? 응 그냥 행동 아니 근데 거기다가 피부까지 하얘버리면 아기돼지 같고 너무 귀여워요. 어 그런 그래. 사람이랑 2년 반 만났어요. 아 진짜? 응. 귀여워요 막 응리 하면 진짜 애기 같고 좀 아 좀 아, 원래 귀여운 걸 좋아해요. 섹스 그러니까 낮져밤이가 그런 거? 섹시 섹시 oh, 어 so sexy 오 홀리 쉣 섹시 맨 코트야 코체야 열리는 부분이냐? 아 아니야 아니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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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 오빠들 되게 오해하는 게 있는데 뚱뚱한 사람은 밤일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할 거 다 해요. 해요 오빠는? 채연님은 뚱뚱한 남자한테 고백받아서 온 적 있으세요? 아유 왜 그래요? 저는 사람 그러니까 좀 근데 살이 찌는 거는 관리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 나 자기 관리 못하고 씨발 섹시한 매력 1도 없다! 굳이 얘기해. 아니, 잘했어. 그래서 등산이나 운동을 같이 하면은 살이 빠지지 않을까요? 그럼 같이 등산 가자. 아, 네, 등산 진짜 좋아해요. 아, 진짜? 그 공기 맡으면서 그런 거? Call power sex man. 그럼 다음에 채아랑 예, 좀 등산을 한번 가겠습니다. 예. 코트의 등산의 목적 한번 갈게요. 등산의 목적? 코트 형은 승마 자세 말고는 되는 자세가 없어서 밤일 못 하세요. 얘들아, 나도 순정이라는 게 있다. 응? 니들이 자꾸 그러면 마 씨발 그때 깡패가 되는 거야. 알겠어? 오, 오케이. 이 새끼들이 보지, 진짜 파워. 그만 놀려라. 도지 파워. 아. 아니, 영호가. 아, 저게 코트야 비글즈 연출 고백마 무서움을 보여주자. 아이, 하지 마, 얘들아. 나 이제 그런 이미지 버렸어. 아, 너무 웃겨. 어떡해. 저 오빠 방송 가면 울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아서. 좋은 거 맞지? 진짜 좋은 거 지금. 제일 편하고 오빠가 편하게 해주시지만 재밌어요. 그러면은 채아의 말을 종합해서 보면 일단 B형 남자 개씹 극혐에다가 돼지 새끼들 그냥 귀엽기만 하지 그냥 남자로서는 전혀 안 보인다. 이 말이 이제 여러분들 딱 종합적인 어떤 결론이야. 씨발 술 한잔 줘라. 좋다. 난 너가 솔직한 애들이 좋아. 아 싫어. 근데 B형이 매력 있긴 해요. 혈액형으로 따지면. 그래서 B형 싫어해요. 너 뭐 지령 받고 왔냐? 건강해라 차야. 달달강 안 잡으니까 입 닥쳐 제발. 방송에서 코트 형이 갑자기 고백하면 짜증 나는데 이형 물고 웃으면서 넘길 것 같다. 남자한테 되는 게 B형이에요. 매력 있어요 B형이. 그러니까 B형이 쓰레기란 말이 많이 도는 거죠. 일발 진짜. 아, 죄송해요. 쓰레기에다가 족 같은 거 다 들어갔네. 아, 근데 그만큼 B형이 매력이 있으니까 쓰레기도 매력이 있는 사람이 쓰레기를 하는 거예요. 이 레게련 소룡이한테 욕 좀 먹어봐야 정신 차리지 키읔. 죄송합니다. 근데 얘들아 채아가 하는 말이 팩트야. 나 알아. 근데 나는 얘들아 기죽고 살고 싶진 않다. 난 진짜야. 난 기죽고 살고 싶지 않아. 그래도 난 자존감 있게 살고 싶어. 근데 저는 오빠랑 합방을 되게 꿈도 못 꿨던 게 제일 좋아하던 BJ이긴 한데 라이터 좀 꿈도 못 꿨던 게 좀 전 그거 봤어요. 그 비글즈 그 비사 컨텐츠? 그거 봤을 때 오빠가 되게 여자한테 싸가지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와 하고 그냥 그랬었는데 오셔서 되게 놀랐어요. 좀 캐릭터가 세지. 맞아. 뭘 매김이야. 그게 되게 멋있는 거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아무 여자한테나 친절한 여자는 남자도 매력이 없죠. 존나 복잡하다. 어, 누가 그 보냈냐? 남자 관념이. 응. 근데 저 그래서 남자를 못 만나요. 너무 바라는 게 많아. 어. 그러니까 얘랑 잘 맞으려면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그거 같아. 첫째로 뚱뚱한 게 싸가지까지 없어. 첫째로 뚱뚱하지 않아야 돼. 둘째로 아니에요. 피가 B형이 아니어야 돼. 아니에요. 셋째로 인형 보니까 비글즈 비서로 들어오고 싶어하네. 형님 쳐내시죠. 아니에요. 그냥 그거 비글즈. 그때 저 방송 준비하면서 인기를 위해 상단에서 본 거예요. 야무 없어. 저는 근데 합방도 처음에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면 오빠가 말했듯이 그 팝콘 시절 얘기가 떠돌아다니는 게 상처고 좀 아. 엄마가 유튜브를 보면 큰일 나고 좀 그래서 많이 생각했었어요. 근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망 없어요 저는. 야 너 뭐 죄졌냐? 죄진 거 아니니까 떳떳하게 살아. 죄진 건 아니지만 엄마가 억장 마르려면 저는 솔직히 맞는 말이니까. 예. 그냥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나 전라도 사투리 있어요. 어 아니, 약간 그래서... 사투리가 전라도 느낌 나. 솔직히 지구에 K코트 둘만 있으면 K랑 사귄다. 예스 오원호. 예스지. 아니 당연하지. K랑 나랑 비교하면 솔직히 그건 에바지 얘들아. 어? 왜 그래요? 저희 엄마 아빠 그거예요. 충청남도. 충남? 예산 태양. 아 뭐 어때요? 사투리 안 써요 엄마 아빠. 왜 그래요? 아 이거 씨발 왜 자꾸 갈거요? 예? 왜 자꾸 그래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사투리를 안 써서. 아 아버지도 얼굴 나가요.